아, 그 특수 경매를 이제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일반 경매는 아예 쳐다보지 않으세요? 아니, 일반 경매를 쳐다보는 건안 쳐다보는 거 아닌데, 네. 주로 특수 경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특수 경매는 뭐냐? 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쵸, 네. 부동산을 사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팔면 내가 파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팔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샀을 때, 네. 내가 산걸 그대로 공인중개사 맡겨서 팔아줄 수 있는 물건은 그건 일반 경매예요. 근데 내가 사갖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했을 때 팔지 못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뭐 땅만 사고 건물은 사지 않는다든가, 지분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면 팔아주지 그쵸, 못하죠. 그쵸. 그렇지만 그게 경매로는 매물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일반인들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공인중개사들이 팔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수익이라는 건 가격이 떨어졌을 그쵸. 때 팔아서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 있는데, 네. 떨어졌을 때 사서 제대로 팔수 있게끔 만들어서 팔자, 이런 것이 특수경매입니다. 그러면 특수 경매는 보통 이제 일반 경매도 이제 싸게 살수 있고 승인이 높다고 해서 대중들이 많이 몰리긴 하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고, 저 예전에는 네. 이 경매의 권리 분석을 잘 모를 때는, 네. 그럴 때는 물건이 나빠서 뜨는 건 아니라 매입을 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그쵸, 떨어졌는데, 그쵸. 이제는 전 국민이 네.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은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아하. 드뭅니다. 특수 경매는 어때요? 특수 경매는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 팔지를 못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려는 것이, 네. 어떤 땅이 있는데 네. 땅에 진입을 하지 못한 도로가 없다. 그쵸, 그럴 그쵸. 때는 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럴 예. 때 그걸 사갖고 진입도를 만들어서 판다, 이런 의미예요. 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진입도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통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도로에 주로 이제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부동산은 이제 사용의 가치고, 사용의 가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허가예요. 요새 인허가. 무슨 뭐 대장 동사건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인허가를 받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는 어떤 인허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땅은 인허가가 기본인데, 인허가의 가장 기본이 창고를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기본적으로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가치라는 건 결국엔 뭐 우리가 입지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본질은 인허가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허가죠, 이제 그린벨트 인허가죠. 같은 게 개발 안 되니까 땅을 산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인허가죠. 인허가거든. 땅 자체가 무슨 뭐 도리를 밭이다, 뭐 옛날처럼 무슨 좋은 밭이다, 이런 의미로 좋고 나쁜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더 비싸진 그렇죠. 그리고 거고. 건물을 못 짓고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다. 이건 가격이 야, 떨어지는 그쵸, 거지. 그쵸. 인허가 자체를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인허가인데, 창고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도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허가의 핵심이 도로인 거군요. 그렇죠. 제일 먼저가 도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도로가 있고 통로가 있어요. 통로요? 통로. 통로에. 통로. 도로와 통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와 통로, 뭐 차가 다닐 수 있고. 아니, 통로는 그냥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 통로라고 하는 거고, 도로는 인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실질적으로 돌아다니신 거면 그럼 통로일 수도 통로죠. 그냥 있고. 사람들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데, 그걸 내가 그걸 있기 때문에 땅을 샀는데, 그건 통로지 도로는 아니다 할때 인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키가 이제 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통로와 도로를 정확히 구분해서 볼줄 알아야 되는데, 통로도 도로인 줄 알고 도로도 그쵸. 통로인 줄 잘못 알고 살고 있는 잘못 거죠.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해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이 책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도로에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도로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없는 땅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내서 가치를 높이는 거죠. 도로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잡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땅이 있는데 통로는 있다고. 근데 통로는 있는데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로에 있으니까 막 다닐 줄 알아, 다닐 수 있는 줄 알고 네. 샀는데, 샀는데 막상 사가지고 인허가를 받으려 했더니 안 나오는 거죠. 인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네. 거야. 그러면 그 통로를 도로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게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62년도에 건축법을 만들었는데 네. 건축법을 만들기 전에는 네. 일제의 그 조선 시가지령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네. 시가지령으로. 네. 근데 62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축법을 만들면서 네. 그때부터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면 62년도 이전부터 만들었던 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이 국가에서 땅을 갖고 앉혀서 개인 땅인데도 막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쵸, 땅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땅에다 집을 짓을 때 그게 통로의 도로예요. 그건 뭐 통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걸 통로로 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쵸, 네. 법에서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승낙 받아야 된다, 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것이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네. 오랫동안 누적돼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단언해서 정리해서 모든 걸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작가님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가 없는 땅을 사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뭐 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찾아, 땅을 되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네. 맹진데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저게 도로를 만들 수 있겠다 하게끔 네. 되면 지금 도로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걸 사서 네. 제가 인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3자가 인허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인허가를 받게끔 해서 파는 것이 이 도로라는 겁니다. 그럼 뭐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그렇게 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맹지를 사서 옆에 도로 붙은 땅을 사는 것밖에 뭐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보면 그런 것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건축법에 보면은 네. 건축법 제2조에 보면은 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다. 거기다 네. 보면 건축법 44조에 네. 또 뭐라 했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사용승낙을 해줬죠. 네.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사장님의 네. 사용승낙을 받았다 이런 얘기 네. 그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네. 사장님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면 그 돈 또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글쎄요. 또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한 번 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또 내야 되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성을 안 받을 텐데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뭐 그 읍면리, 뭐 조례 이건 다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법을 알아야 되고 네. 시행령을 알아야 되고 네. 조례를 알아야 네.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이건 담당자의 권한을 많이 줬어요. 담당자의 권한? 담당자에게 네. 그 권한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는 네. 어떤 땅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옛날서부터 아까도 얘기했던 네. 100년 전, 200년 전부터 마을 안길이라고 생각하면 네. 사용승낙 수 없이 해준다. 그런데 네, 네, 네. 어떤 담당자는 아니야 사용승낙 받아. 아, 네. 아. 할 수 있고 두고 어떤 담당자는 옛날서부터 아. 이 만들어진 동네니까 사용승낙 안 받는데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뭐 공무원이라도 어떤 공무원 된다, 어떤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가지고 제가 도로에 대한 것을 책에다 써놓고 네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설명을 해서 나열을 해놔서 이제 지금 이건 해줄 수 있는데 담당자 안 해준다 할 때는 법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해줘도 되지 않겠냐고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설득하면 되는 거고.
그럼 설득을 해본 담당자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어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흔들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보면. 제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통로가 있는데, 도로를 놓고 통로가 있는 거죠. 지적도상 도로도 없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현황 통로를 가지고 담당자를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현황 도로를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통로를 도로로 해서 인허가를 받는 게 상당히 많아요. 부채에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있습니다. 그 작가님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 저는 대학을 건축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하고 이제 사실은 한양주택에 있으면서 이제 그 중동에서도 한 6, 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그만 건설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건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건설을 못하고 주택을 많이 지었었어요. 단독다가구 지었던 단독주택. 그때에 내가 무슨 그 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라 그 집 짓는 사람한테 수주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그 개발료만 받아들이고 내가 해줄 테니까 그 집 나한테 맡기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한 20, 30년 동안을 수십 건을 가지고 내가 허가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됐는데 이제 IMF 때 이제 어려워졌죠. 그때 이제 경매가 되면서 경매를 제가 알게끔 됐고 아 경매라서 돈이 되는구나 알게끔 되면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끔 됐는데 그때 내가 이제 젊었을 때 한 20년 동안 건설을 하고 허가를 받아보고 개발하기 허가 받아보고 토지 분할도 해보고 도로도 만들어보고 했던 그 기억이 새로 나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십 년간의 경험이 완전 쌓여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여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론 갖고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뭐 도를 내든 뭐 허가를 받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땅의 가치를 몇 배까지는 올려보신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 도로가 없었을 때 도로가 생기면은 3배 정도의 가치는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30만 원까지는 납니다. 그럼 좀 극적인 사례 없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뭐 몇십 배가 올랐다든지 이런 것들. 뭐 몇십 배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로가 없을 때 도로를 만들었을 때에 뭐 그냥 한 두서너 배 정도는 올리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최소 깔고 최소 그건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승률이 진짜 엄청나네요.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도. 뭐 승률이 많지기는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저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진짜 극소수의 사람만 알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경매가 진행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처음에 한 번 떨어지면 75%까지 떨어지고 또 한 번 49%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렇죠. 50%까지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게끔 돼서 한 65% 정도의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감정가에 한 200% 정도 이제 받고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방 금방 팔려요. 인허가 안 나니까 그렇지 인허가만 난다면 다 팔리죠. 이 도로 보통 얘기하면은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뭐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여긴 내 땅인데 왜 함부로 통행하느냐. 그래서 뭐 철조망 세워놓고 길 막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것이 그 개인 통로인 경우에는 또는 다른 길로 통해서 막을 저기 다니는 길이 없다고 할 때는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그 보면 예를 들어 아셔야 될 것이 법은 필요할 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법이 도로에 대한 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렇죠. 지적법에 의한 도로, 산업법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농촌정비법 위한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 위한 도로 이렇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도로법 위한 도로가 지적법 위한 도로도 되고 건축법 위한 도로도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로법 위한 도로는 아니고 개인 땅인데 통로로 쓸 수 있고 있을 때는 막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개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한테 사용수를 해줬다 이런 얘기에 먼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다가 사용수를 쓰고 있는데 주인이 받겠다고 해서 어 내가 옛날에 철수한테 사용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너는 안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따져봐야지 되겠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보면은 민법에 의해서는 개인의 저기 재산을 보호해주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한 번 돈 주고 사용 승낙을 받았으면 또 너는 그걸 갖고 사람 바뀔 때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맞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았으면 또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쵸. 이런 것은 건축법에 있는 거고 민법에는 어 남의 땅에 사용하니까 그 돈 받아야 되고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법과 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건축법을 한다 그러면 막지 못한다. 민법을 한다면 어 그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랑 지금 보면 그런 얘기죠. 이런 뭐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집회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는 막지 못하다. 그럼 집회의 자유 법을 정하냐? 아, 코로나 때문에 막지 못하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좀 도로 투자에 좀 관심이 생긴다 이러신 분들 이 도로 투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도로를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가 없는 땅으로 도로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뭐 그냥 뭐 저같이 뭐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어 이거 도로 몇 평 조금 몇 평 남는 거 사가지고 좀 비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저렇게 뭐 경매가 됐든지 뭐 도로를 없는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거든요. 그게 일확천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되고 항상 정식으로 전공법을 해서 내가 주장할 때는 판사님한테 주장을 해야 될 때는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논리로 주장을 해야 되죠. 어디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신 게 맞지 않습니까? 했을 때 판사님들 상대편은 민법을 갖고 덤벼들고 나는 건축법을 갖고 덤벼들었을 때 판사님이 이때 이건 민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조그만 거 뭘 하나 사갖고 OX 논리로 요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제 접근에서는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작가님처럼 그렇게 뭐 맹지를 사든 뭐 어떻게 도로를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좀 유형의 뭐 땅이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뭐 보게끔 되면은 도로는 없는데 통로가 있을 때에 이제 그 건축법에 의해서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5조에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도 있습니다. 그럼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것도 있고 안 받으면 된다는 것이 같은 법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로가 있는 땅을 샀는데 도로는 없거든요. 그럼 저 통로를 이용해서 내가 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럴 수 있다 하면은 사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통로가 있는 땅을 좀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통로는 있는 걸 보는 거죠. 통로가 있는 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고 한 60-70% 정도는 해볼만하다. 해볼만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그 1년에 그럼 몇 건이나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아니, 좋은 물건이 다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저는 지금 그 매월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강의에 아니 정식으로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수강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00여 분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60개를 그런 정도를 골라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설명해줘. 아, 다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풀이를 해주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면 6개월은 걸린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면 이렇게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이제 입체를 들어서 낙찰 받으면은 그럼 제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하려면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가요? 가장 적게 든 사례 시트 투자금이 적게 든 사례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뭐. 왜냐면은 제가 이 특수경매 중에서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다 그러면
그러면 5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민법에 있는 거를 이용하는 네, 거죠, 보면. 네.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분권자는 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네.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네.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집에 살고 계셨다고 가정하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엄마도 1.5 자식들은 1.5 상속을 네. 받았는데 실질적인 거주는 엄마가 거기서 그대로 하고 계시겠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서울에서 일하고 있던 아들이 빚을 진다면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걸 사죠. 네. 사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죠. 네. 지분권자는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분할을 했어요. 네. 그럼 저 분할해 주십시오. 네. 허무는 땅과 건물이 있는데 네. 판사님이 분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 가져라, 저쪽 가져라 네. 이렇게. 근데 안방 가지라 그래, 건너방 가지라 그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아, 그러니까 그건 잘할 수가 없죠. 네. 그럴 때는 할 수 없지. 판사님이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요. 아. 그럼 그걸 다 팔으면 네. 거기에 살고 계신 어머니 누구네 집으로 가요? 자식 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자식들이 환영을 합니까? 아, 환영 안 하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네. 돈을 걷어서 아, 그 사는 거구나. 그때는 우리 집 다시 아. 사는 거죠. 사서 그 집에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네. 살고 계십시오. 하기금 되니까 우리는 빠져 500만 원 투자해갖고 네. 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까지도 했는데 500만 원 주고 사가고 천만 원을 다시 팔고 아, 받아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네, 거라요, 이게.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지분 경매 사례 말고 진짜 작가님처럼 나도 이제 땅 뭐 약간 통로만 있는 땅 사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보통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들은 네. 3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계신 가시는 분들이에요. 오. 대부분이. 그럼 3천만 원 정도 가지면은 이런 걸 좀 해볼만 하다라는. 아니,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럼 3천만 원 투자해서 3배 본다고 하면 1억을 버는 거네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뭐 너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네. 평균 제가 봤을 때는 연 봤을 때 한 15%. 15%. 그 뭐 취득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뭐 다 떼고 나면은 네. 연 한 15% 정도 수준이 네. 맞는다고 보고 네. 뭐 운이 좋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 뭐 얼마 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네. 한 4천 주고 사서 네. 1억 5천 주고 팔았으니까 뭐 네. 그런 거는 네. 극히 네. 일부죠. 네. 극히 일부죠. 뭐. 괜찮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네. 극히 일부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그 도로, 그러니까 뭐 통로든 이제 통로 도로를 바꾸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그 작업이 보통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낙찰 딱 받았어요, 땅을. 네. 그 문제 해결하겠다, 뭐 케바케 하겠지만, 뭐 보통 이제 통상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한 3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걸리면 맞습니다, 보면. 그럼 그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낙찰 받은 상태예요. 그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법과 조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담당자한테 가서 인허가를 이제 신청을 하고 인허가를 네. 내달라고 그쵸. 이제 얘기를 하고 네. 하면은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죠. 네. 만약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할 때는 네.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해요? 그렇죠. 어. 법과 조례 이렇게 났는데 네. 왜 이거가 도로가 없다고 그러느냐 이건 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소송을 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 2, 3개월 내로 인허가가 나는데 인허가를 담당자에 따라서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 해줄 때 있겠죠. 안 해줄 때에 있어서 그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근데 그 책 사례 보면은 이제 담당자 처음에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작가님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아니 내가 이제 가서 네. 조례를 가지고 네, 지금은 하고 네. 하고 하면은 그때서 바뀌어갖고 아, 그렇죠. 좋겠다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 가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 않죠. 많지 않죠. 한 10% 될까요? 10%도 거의 잘 안 돼요. 아, 뭐. 대부분은 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설득이 되는 건데 네. 소송으로 가는 것은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막는 땅 주인이 있고 나는 막지 못하게 하는 주인. 그러니까 아. 공무원과 소송하는 것보다는 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아. 내 땅이다 너 막은 거 못 막게. 아. 그 문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행정소송을 심판해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아니면 일반소송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은 행정소송이고,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진입로 앞에 어떤 땅 주인이 내 땅이야, 다니지 말고 막을 수 있고, 나는 여태까지 다니던 거니까 그대로 다녀. 그런데 난 못 다녀하면 뭐 바이더를 갖다 놓고, 자동차 갖다 막아놓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무원이 판단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무원은 그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럼 자기가 민법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자기가 가보면 우리 할 수 없지. 이제 정식 소송한테 처분행위 처분해갖고 뭐 돌멩이 갖다 놓고 막아놨으면 막아놓은 거 못하게끔 해놓고 소송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렇군요. 그 작가님은 이제 그 수많은 건설 현장 경험 그리고 같은 그냥 직장도 다니시고 하면서 사례를 쌓으신 거잖아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담당자가 이거 해오라 그러면 얘 그거 하고 저거 하면 얘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런 법과 이런 조례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다는 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이제 보면 아 그때 이렇게 해서 아 그때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났었구나. 이런 것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부딪혀 갈 수가 없잖아요.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러니까 이 도로에 관한 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원칙을 알면 돼요. 근데 그 원칙이 별로 그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왜 어려워졌냐면 이거예요. 보면은 62년대 건축법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와서 건축법이 뭐냐면은 남의 땅을 이용해서 사용선악을 받아야 한다만 돼 있어요. 그럼 사용선악을 받아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땅 주인이 내가 저 사람한테 다 도로를 사용선악을 하게끔 그러니까 이걸 지목을 도로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여기를 요만큼이니까 분할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전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5년도 70년도에 집을 짓는 것은 지목도 그대로고 분할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좀 오다 보니까 그리고 한 5,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허가를 내준 사람이나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나 뭐 전부 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담당자도 다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수나 받게 해 받게 하는 말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강제적으로 사용승낙을 하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도로 대장이 기재를 해요. 그때 그 후에 만들어진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2011년 5월 30일 전서부터 1962년서부터 만들어진 도로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많은 다툼이 나오게끔 되고 담당자도 판단에 의해서 다르게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책에 굉장히 그 법령들이 많이 써 있고 이제 사례들이 많이 써놓으신 거군요 책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보게끔 되면은 도로에 관해서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이럴 때는 여기 가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됩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뭐. 지금도 많이 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 되는 건가요? 그냥 책을 읽어보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책을 읽어보면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실력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물어보는 게 그냥 너무 모르면 뭘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모르고 내가 답변을 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은 물어볼 수 있는 실력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010-4444-2069가 이제 제 그 사무실 번호인데 그런 것에 의문이 있구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전화로나 문자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려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그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돈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그럼 그걸 답변했다고 무슨 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분은. 아, 그래도 뭐 1억 전에 해결해 주시면. 아니, 근데 정식으로 내가 문제를 네. 봤을 때, 네. 아,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네. 이건 소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럼 좀 뭐 내가 이걸 서서 가르쳐 주는데, 네. 뭐 돈이 얼마큼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건 무슨 돈을 얼마에 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다 지금 그냥 뭐든지 물어봐도 괜찮다. 아니, 물어보는 거 괜찮죠. 네. 그리고 저야 뭐 가르쳐 주는 게 제 직업인데. 아 네. 도로 말고 농지도 이제 책도 한번 쓰셨고 농지 투자도 하시잖아요. 예, 네, 그렇죠. 농지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투자에? 이 농지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네. 공산주의가 창궐 했죠. 네. 공산주의가 창궐한 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 네. 대부분 세계 국가가 왕권 국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권 국가에서 왕의 가속들이나 뭐 이런 귀족들이 네.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그쵸. 농사를 안 짓고 땅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네. 소작농을 시켜서 그쵸. 평생을 먹고 살았잖아요. 네. 네.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로 갖고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왔는데, 네. 그때도 그러한 문제가 대한민국에도 남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께서 네. 농지는, 네. 농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해서, 옛날에 지주들이 갖고 있던 농지를 전부 다 뺏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이제 농지법의 시초예요. 다 뺏었어요, 진짜? 뺏은 것이 아니고 네. 국채를 주고 네. 그거를 매입을 한 건데, 매입을 한 건데 네. 현금을 준 게 아니고 국채를 줬죠. 아... 그래서 5년짜리 국채를 줬죠. 어떻게 보면 강제 매입이네요. 강제 매입이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현재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짓던 사람하고 5년 동안을 네. 국가하고 소장으로 반반씩 해요. 아... 자기가 농사지의 반을 네. 국가에다 주면 그거 받아서 5년 동안만 하면 그 땅이 자기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게 이제 농지개혁법이 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지가 가장 기본이었었는데 네. 그 기본을 그 지주들 몇 명이 좌지우지하는 걸 못하게 아끼면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그 농지를 소유 제일 살 때도 문제가 되고 법에 정해져 있고 네. 사고 나서 보유할 때도 보유하는 데 법이 있고 팔 때도 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범법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법을 모르고 농지를 다 샀다가 네.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살 때는 네. 그만한 그런 법 농지에 가는 법이 무슨 법이 있다는 걸 알고 투자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농치증이 이제 그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농치증이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농치증이 보면 이제 92년도인가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네.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서 천불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뭐 주식에도 투자하지만 주식에 투자하기는 부동산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끔 그렇죠. 되는데 그때 제일 만만하게 투자하는 게 농지거든요. 싸서는 뭐? 임야는 네. 덩치가 크고 네. 뭐 하지 않지만 농지는 사람들 사는 집에 가까이 있고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네. 여유 돈을 가지고 농지에 투자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갖고 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만들어서 네. 실제로 거기서 거주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네. 농사를 짓는 사람만에게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네. 농지 취득 자격증이 없으면은 네. 등기소에서 등기지도 안 해줘. 어, 진짜요? 그 당시에. 샀어. 내 건 됐어. 근데 벌써 그 등기소를 가면 네. 농지증 갖고 싶죠. 농지증 없다고 하면 등기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그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네. 옛날처럼 이렇게 농지 갖고 소작농 하는 시대는 이제 또 지났죠. 네,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지만 농지를 가지고 또 농사를 안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6개월 이상의 20km 이내에 거주는 없어지고 네.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만 하면 농지증을 줍니다. 아, 좀 느슨해졌네요, 그래도. 그렇죠. 농지는 그 대신에 네. 내가 농지를 네.
농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면 그것도 법에 이용돼.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네. 내가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창고를 짓는다든지 네. 집을 짓는다든지 뭐 물건을 쌓는다든지 네. 한번 농사를 안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이 농지에 대한 것은 아셔야 될 것이 네. 살 때부터 소유에서부터 팔 때까지 각자의 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농지라는 게 진짜 뭐 취득, 보유, 뭐 나중에 뭐 팔 때도 다 굉장히 까다롭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투자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투자로서 매력이 있다는 얘기는 네. 일단은 임야처럼 네.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의 접근성이 가깝고 네. 도로가 붙어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허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인허가를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 측면은 어떤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네. 올리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쪽이 농지를 사놨는데 그쪽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렇죠. 인허가를 받았을 때에 네.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희 할머니도 이제 그 농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농사 짓다가 땅값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이제 수익을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보면은 보면 지금 우리 그 동네에서도 네. 농사를 짓던 사람이 네. 농사를 짓던 땅을 네. 이제 창고를 지어서 빌려줘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야. 아, 내가 뼈 빠지게 농사 짓는 거구나. 창고. 창고 지어갖고, 어릴 때 받는 게 내가 훨씬 편안하다고. 그치, 그치.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변화가 돼 가는 거고, 네. 그 60년대, 70년대처럼 네. 우리 경제가 네. 농지에 목매다는 경제는 아니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치. 그렇지만 농지 자체의 원칙은 농지를 놀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는 지금 무조건 사면은 네.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농사를 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농지에 대한 투자는 네.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네. 연금이에요. 연금이요? 네. 자, 보십시오. 네. 1억,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아파트를 네. 우리가 연금을 신청하면은 네. 나이와 그쵸. 저기에 따라서 네. 한 90% 정도를 가격을 결정을 해서 네. 그분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나눠줍니다. 그쵸, 그쵸. 농지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정가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네. 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만약에 10억인데 감정가는 9억인데 네. 감정가의 9억에 90%에서 8억을 가지고 이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파트나 이런 것은 네. 10억짜리를 9억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억이면 9억 5천 주고 산다. 뭐 이렇게 그쵸. 살 수는 있죠. 비슷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네. 농지는 네. 10억짜리가 네. 5억에도 가격이 떨어진 농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렵다든지 네. 뭐 형태가 나쁘다든지 할 때는 네. 사람이 사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 농지를 사서 네. 내가 농사를 지면서 네. 농지 연금으로 신청하면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내가 5억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네. 농사를 짓면서 연금을 신청하면은 네. 내가 5억 주고 산 거를 따지지 않고 네. 감정가가 10억이니까 9억으로 해서 연금을 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지라는 게 감정가가 이제 시가보다 높은 거가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농지를 사서 연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야, 좋은데요. 근데 이거 연금 신청하면은 그 다른 뭐 주택 그 연금이나 이런 거 비슷한가 보다. 그 비율이라고 할까? 수익률이라고 할까? 아니 이제 주는 것은 똑같은데 네. 상한선이 있어요. 다른 거하고 달리 네. 300만 원이에요. 농지는 30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농지 연금은 100억짜리를 갖고 있어도 300만 원 주고 10억짜리 갖고 있어도 300만 원 줍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상한선이 될 것만큼을 네. 가지고 농지 연금으로 그렇죠.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냐 는데 제가 보면 지금 한 감정가로 한 12억 정도면은 네. 65세에서 70세 되신 분이 네.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신청하면 300 정도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12억이 그래도 있어야겠네요. 12억 정도쯤 간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보통 이제 땅 살 때 대출을 끼잖아요. 대출 끼면 또 깎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연금이? 아니, 대출이 있든지 설정이 있으면은 네. 그 연금 신청 못 합니다. 아, 신청 못 해요? 네. 아, 그럼 순수 그럼, 아, 그러니까 감정가 12억짜리 땅을, 농지를 내가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5억에 살 수도 있고, 6억에 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것이 핵심인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구나. 그럼 이 농지 연금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네. 거주를 하면서 네.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네. 65세 이상이고 네.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연금은 다 가능합니다. 그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거는 농업인이 됐었다는 얘기죠. 아. 65세 되기 전에 네. 60대에서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업인이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럼 60세 사서 5년 동안 농사 짓다가 이거 60대 낙찰 받아야겠네요. 최소. 보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 네. 집에 그 우리 계신 분들이 네. 그 시골에 네. 땅 사가가지고 네. 아버지 어머니 농사를 지으라고 드리면서 네. 나중에 그냥 뭐 아프다고 돈 벌릴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그냥 연금 받아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식들로 봐서는. 아, 그러니까 농지로 뭐 수익을 차익을 본다든 이런 거는 농지는 네. 농지 자체로는 보면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네. 지역 여건을 봐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곳에 농사를 짓고 있다 보면은 네. 그게 매입이 돼서 돈을 번 건가요? 국가로부터? 아니 그것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보면 거기 이제 인허가를 받게끔 됐을 때 네네. 그만큼 분위기가 인허가를 받을 만큼 환경이 변하느냐 네. 아니면 환경이 변하지 않고 농사밖에 질 수 없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천에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농지를 갖고 있다 갑자기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렇죠. 땅값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뭐 다세도 지어지고 물도 제의되고 또 하청업자들도 네. 뭐 공장을 제의되고 네. 창고를 제의되다 보니까 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농지를 사달 했을 때 네. 수익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거의 오를 일이 없는 거죠, 농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거의 오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LH 공사에서 네. 자기네들이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을 네. 자기들이 미리 같이 사놓고 네.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고서는 네. 그 자체만으로는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고 봐야죠. 그 이제 책에 보니까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농업법인이 투자 유리하느냐, 네. 개인이 유리하느냐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국가에서는 지금 네. 그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을 네. 가능한 한 농사를 짓지 말고 네. 다른 일을 하라고 그래요. 왜 노인네들은 농사도 못 짓게 해요? 법이 그래요. 뭐 정책이. 정책이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세계를 향해서 농사를 짓는데 네. 노인네들은 몸으로 농사를 짓고 네. 젊은 사람들은 머리로 농사를 짓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농사를 짓어서 하는 시대는 그쵸. 끝내고 네. 머리로 농사를 짓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노인네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네, 네, 네. 제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 네. 우리 여자 집사님이 네. 점심을 먹고 나니까 네. 여기 집사님들 이번 금요일날 내가 상추밭 갈아엎을 거니까 상추 필요한 사람 금요일날 전에 우리 밭에 와서 가져가 네, 그런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왜 가져가라고 그러죠? 어차피 갈아엎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 왜 갈아엎어요? 막 치킨 농사를 지어놓고?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 네. 거죠.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보는 거죠? 농사 짓는 그쵸. 그 사람이 본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노인네가 네. 농업법인에다가 자기 밭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좀 빌려주는 밭 갚죠. 그쵸. 받죠. 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아침에 해 뜨면 일하고 네, 해 뜨면 일했는데 네. 아침 8시에 출근해. 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어. 네. 그리고 퇴근해. 네. 그리고 월급 받아. 그쵸. 퇴직금 받고. 아... 이러한 정책으로 좀 바꾸고 간다는 거예요. 아... 노인네들도. 시골에. 그래서 농업범인을 만들어서 네. 농업범인을 만드는 그 젊은이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 일을 지금 바꿔가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 있군요, 지금. 그 변화의 과정에서 네. 농업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럼 처음부터 무조건 농업법인 만들면 그럼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 농업법인 만들면 이런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것도 준다 이런 것도 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걸로도 이제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아.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변화하고 있어서 혜택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아, 그렇구나. 농지도 임대차 보호 제도가 있어요. 농지도 임대차 보호제도가 있죠, 보면은. 농지를 이제 보면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네. 빌려서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요새는 그냥 노지에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라도 네, 그쵸. 만들어서 짓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경매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밥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그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던 그 다 없어지니까 네, 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빌렸다는 것을 면허사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면 네네. 3년 동안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도 네. 3년 동안은 무조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 3년이구나. 3년입니다. 아. 근데 이제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농지임대차 보호법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주택임대차법은 전세가 있죠. 네. 그럼 대항력이 있는 전세 있는 사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쵸,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없나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농지를 살 때도 네.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네,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농지를 살려면 저 사람이 빌려서 쓰고 있고 돈을 얼마를 냈는지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근데 농지법에서는 뭐로 돼 있냐면은 네. 농지는 전세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거는 마음 놓고 하고 기간은 3년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아... 이건... 투자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그럼 내가 낙찰 받으면은 이제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렇지. 최악의 경우가 그렇죠. 3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게 둬야 된다는 얘기죠. 야, 그럼 농지는 그러면은 뭐 하우스가 지어져 있어도 내가 뭐 보증금까지 목돈을 할 거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1년에 얼마씩 그렇죠. 지료를 주게 되니까 지료는, 네. 지료는 그때부터 내가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농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게 더 좋아요. 자기는 농사를 안 짓고 어차피 그 사람이 계속 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질 수 있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냥 농지를 투자하고 농사를 안 줘도 되잖아. 네. 근데 그러면은 전 만약 저를 대입을 해서 보면은. 저 농지 취득이 없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나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겠다 네. 약속만 하면 농지 취득을 해줘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가장 농지 투자에서 네. 제가 이제 농지 투자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네. 불법으로. 네. 그러면 농지는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으로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하면 네. 용농 계획서를 써내요. 네. 그럼 내가 이걸 농지를 샀을 때 네. 어떤 농사를 짓겠다. 네. 여기 집이 있죠. 네. 집이 있는데 농사 지어 못 지어요. 못 지죠. 그럼 담당자가 너 집인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고 농지증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날리겠죠? 입찰로 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5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네. 근데 네.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가장 농지를 투자하라는 것은 일반 농지가 아니고 이런 것만 투자하라고 해요. 가격이 빨리 떨어질 때 네. 사지 않습니까? 네. 사면은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네.
여기에 경매로 자기가 빚을 진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밭이 경매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무허가로 집을 하나 지으면은 녹취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채무 해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채무 해소를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원상복구 시킨다는 조건 하에 녹취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판례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만약에 뭐 무허가로 집을 지은 뭐 농지가 있다고 하면 이걸 낙찰 받으면은 이걸 부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낙찰 받았어? 부숴가지고 정상 가격을 만들어서 매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억짜리를 5천만 원 주고 사서 철거해서 농사를 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파는 거죠. 농지증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이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때 행정소송 합니다. 아. 그럼 일단 부수고 농지증 신청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이제 일반 매매는 부수고 농지증을 신청해야죠. 근데 경매는 내 땅이 아닌데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 뭐라 한다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부수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낙찰 받고 나면은 부서라 하는 조건으로 해준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원상 복구 조건이에요. 핵심이 이겁니다. 원상 복구 조건인데 저는 건축을 잘 알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허무는 것도 원상 복구 조건이지만은 원상 복구 조건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원상 복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무허가 건물을 내가 합법적인 건물로 양성화시키면 건물 안 허물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허물지 않고 양성화시켜서 합법화시켜서 허물지 않고 건물과 땅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 판다 이거죠. 농지는 다 그런 걸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 양성화 사례가 있을까요? 양성화 사례 많아요. 예를 들면 농지법에 보면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건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농지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전공했었잖아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이제 토지개발 책이 있는데 토지개발 책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지 투자는 일반 농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증을 안 해줘 갖고 반으로 떨어진 거 그걸 사서 농지증을 해주게끔 하고 건물을 허물든지 아니면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정식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제3자한테 받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농지를 뭐 경매 투자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그 집이 일단 무허가 집이 있는 걸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만 제가 골라갖고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거 투자해보라고 제가 골라주는 거죠. 근데 그럼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양성화를 시키든 뭐 원상복구를 시키든 하면은 이거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건 수익률이 한 50% 100%는 되죠. 5천만 원 주고 샀다면 거의 5천만 원은 남아요. 와. 그럼 이거는 뭐 기간도 얼마 걸리죠? 아니 기간이 1년은 걸려요. 1년은 걸려요? 어떤 것 때문에 1년?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판결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건 진짜 근데 고수가 아니면 쉽지 않겠네. 소송까지 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축을 양성화 시키는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 투자 못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건 금액률도 거의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저기 뭐야 수익을 많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지 그 사람 오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는 이 제가 이 추자 물건 강의할 때 4개월에 60만 원을 받았는데 4개월만 해결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고 4개월 동안에 낙찰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수강료를 1년을 해갖고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받고 나니까 거의 자기는 한두 개씩 다 낙찰을 받아요. 100% 너무 싼 거 아니에요? 99% 너무 적게 받으십니다. 아니 그 정도는 받아도 충분해요. 너무 적게 받으세요. 고급 정보를 120만 원 1년?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한두 개 정도 두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고 네. 뭐 따로 제가 뭐 컨설팅 비용 받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낙찰 받고 수익이 생기면은 네. 뭐 한라봉 탄산자 보내주고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원이 몇 배를 이렇게 뭐 네. 네. 보면 그쵸. 보통 보면 한 개만 낙찰을 받으면 수업료에 한 10배는 뽑으니까 이래네. 아, 그리고 농지 투자를 처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아니, 제일 처음에 핵심이 그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그런데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죠, 못 사죠. 그럼 제가 그걸 사라고 그래요. 농지증 안 해준다만 안 해준다 그러면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는 원칙적으로 농지증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판례가 농지증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봤을 때 이제 보면 뭐 자세하게 얘기를 좀 네. 하자면은 네. 이 농지법이 네. 이제 원래 농지개혁법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박정희 정부에서 73년도에 네. 농지법으로 바꿨어요. 네. 그때 네. 농지개혁법 때는 네.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불법이 아니야. 농지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농지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집이 있는데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네. 항공사진부자에서 74년도 이전에 아, 집이 네. 있으면 은 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 허물어도 알아도 괜찮고 농지 가르쳐도 필요 없어. 아. 그런 걸 내가 가르쳐주는 거죠. 73년도에 집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이제 어디서 보냐면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옛날에는 한 5, 6년 전에는 이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갖고 네. 여자 한 명이로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도 그냥 굴 많이 가서 뛰기, 항공사진을 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리도 한 3명으로 늘어났더라고. 오는 사람도 많고. 거기 가면은 그럼 몇 년도에 항공사진 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 모니터가 작은 게 큰 게 있고 네. 저쪽에서 번지수를 집어넣으면은 네. 작은 모니터에 현재 항공사진을 줍니다. 아, 네. 그럼 제가 1973년도를 얘기하면은 네. 72년도 뭐 73년도 몇 년도 이렇게 네. 있다는데 몇 년도 이렇게 73년도 주십시오. 그럼 73년도 없는데 그럼 몇 년도 있습니까? 그럼 67년도 있습니까? 그럼 67년도 보겠다 하면 그때 항공사진을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보면 봤을 때 현재 있는 거 비교해서 봐서 네. 집이 있다 그러면 출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국토지리로 도장을 찍어주면 네. 그거 제출하면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거죠. 농지법 이전에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죠. 그럼 이거는 집을 살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집을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 그대로 두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집은 엄청 낡았잖아요. 낡았을 수도 있고 네. 너무 낡다 보니까 자기가 수리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좀 해. 농지 투자 정리해 보면은 농지를 정리하자면은 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는 거를 낙찰 받아서. 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낙찰을 받고 네.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제3자한테 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이게 국가도 될 수 있는 거죠? 연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연금은 안 줘요.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안 됩니다. 농지증이 필요로 하는 거는 그 경매 물건 쓰면 써 있나요? 이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법원에서 네. 전답 과손이 경매로 진행이 되게끔 되면 네. 그 법원에서 네. 해당 관청에다가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냐고 질의를 합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오면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다 그럴 때는 그거 없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네. 개발이 결정된 농지, 네.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에 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일단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그런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적, 공업적에 있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도 네.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야. 그때 그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영농해서 내가 이 농지를 사서 네. 농사를 짓겠다는 건데 네.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거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네. 그냥 그 뭐 보통 보면 개발이 뭐 된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뭐 네. 여기 뭐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같이 이제 조금 전문,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다가 일단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자 가격보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진 이유가 농지증을 안 준다든지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못하니까. 농지증을 안 준다고 떨어진 걸 사서 농지증을 만들어내면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못 뻔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농지는 전부 다 그런 거고 간혹 가다가 뭐 경사가 졌다든지 뭐 이렇게 그 접근성이 나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가 10억인데도 한 뭐 4억 9천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가다 그런 농지가 있어요. 그런 농지는 내가 그냥 사서 이건 연금용으로 쓰라 이런 얘기고 나머지 농지는 전부 다 일반 농지를 제가 투자하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개발되니까 투자해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냥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면 투자해라 이렇게. 그렇죠. 그냥 싸게 사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아. 싸게 산다 이런.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작가님은 그럼 이제 그 경매나 뭐 부동산 투자는 뭐 아파트 빌라는 안 하시고 도로나 농지가 제일 특수한 것만 하시죠? 그렇죠. 특수한 것만 하고 아파트도 이제 뭐 지분이나 네. 또 이렇게 어떤 땅인데도 네. 건물을 짓다가 중단됐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정도를 많이 합니다. 뭐. 그 이제 거의 수십 년 동안 진짜 뭐 업계에 계셨고 투자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약간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 이제는 꺾일 때가 됐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선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네.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네. 얘기할게요. 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네.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쵸, 그쵸, 예. 그래갖고 그때 종부세가 만들어졌죠. 네, 네. 그때 그것을 잡은 사람이 누가 잡았냐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네. 뉴타운으로 잡았을 네, 겁니다. 네, 네, 네. 예. 다시 말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네. 국가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네. 시장이, 서울시장이 제대로 안 했을 때 집값이 올라가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재 네.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제가 본다는 게 현 정부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아.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네. 해갖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게 그렇죠. 만들어 네. 10년 동안 묵혔던 것이 지금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되고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다시 선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시의원들이 네.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예전에 이명박이처럼 네. 강북에 네. 뭐 종합남동, 도남동 네. 뭐 네. 이런 쪽에 옛날 동네를 네. 재개발에 많이 나선다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는 제가 보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시간이 네. 최소한도 5년은 걸릴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5년은 뭐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락은 되지 않고 네. 5년 정도까지는 조금 상승을 하다가 네. 그때서부터 이제 보합세로 들어가거든지 조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평균 네. 물가 수준으로 네. 그대로 가는 시대가 그때가 돼야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네. 다시 네. 또 무슨 오세훈 시장이 안 되고 다른 네. 시장이 돼갖고 네. 그런 거 안 한다 네. 하게끔 되면 또 많이 올라가겠죠, 보면. 철저하게 이제 수요 공급이네, 사실은. 공급 수요 공급의 원칙은 뭐 변하지 않는 거죠. 이제 현재 정부의 이제 제가 보면 문제는 네.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 올라가는 것을 네. 전국을 전부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자, 보십시오. 네. 거주도에 어떤 분이 10억을 주고 퇴직금을 가지고 네. 다가구를 사서 월세를 네. 주고 있는데 네. 거주도가 원래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그나마 한 4, 50만 원 받던 것을 네. 30만 원 받다가 한 12개가 있었는데 네. 6개가 남아있고 네. 그것도 지금도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았는데 종부세는 지금 몇만 원 남았대. 아.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퇴직을 할 방법이 사는 사람도 없겠다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조금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게 지자체에서 일단 가장 크게 좀 잘못했다고 보시는군요. 이게 그거를 네. 그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하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니냐. 저는 그게 뭐 서울에서 먼저 번처럼 이명박이처럼 네. 또 뭐 뉴타운을 하든지 뭐 재개발을 하든지 네. 재건축을 하든지가 활성화돼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금 하는 그렇죠. 것이 많이 네. 업무도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학교 다니는 거 말고는 네. 그 여자들이 네. 내 자식은 강남에서 학교를 다녀야 돼 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것이 안 봐도 한 5년인지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요즘에 그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집을 못 사가지고 이제 허탈감도 많이 느끼고 이제 영끌에서 집 사는 분도 많잖아요. 그 이런 좀 아직 집이 없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는 그런 좀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현재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가까이 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을 막 이게 쉽게 막 고쳐서 만들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아파트를 낙찰받은 우리 수강생이 네. 전세를 못 줘요. 왜요? 전세를 주면 4년 동안 팔지 못하니까. 아, 그쵸, 그쵸, 예. 근데 비워놔둘 때, 팔 때까지 비워두는 거거든요. 아. 이게 너무, 네. 그,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죠. 네, 내 생각이 네, 이렇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집을 만약에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값을 난 올린다고 보질 않아요. 왜요? 집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저를 투자하려면은 네. 예전에, 네. 제일 먼저 가서 전세값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전세, 아 요새 전세 나오기만 하면 나가 그런 거 사놓으면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 전세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네. 있고 그럼 그건 안 올라가요. 아. 다시 말하면 집값의 결정이 전세부터 우리가 결정되는 게 원칙인데 네. 내가 집을 10채를 갖고 있으면 내가 다 살아요. 전세 줘요. 전세 주죠. 그러면 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건설업자들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을 그쵸,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주는 돈,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네. 집을 사기 싫은 게 아니라 사고 싶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을 짓려면 5년이 땅을 마련해서 집을 짓려면 3년에서 5년 걸리니까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고 돈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네. 사주고 그걸 전세를 놔줘서 네. 전세가 많아져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집값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런데 사지를 못하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내게 맞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전세에 딱 말씀하시니까 아이 그게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예. 예. 그러니까 전세 물량 더 늘려서 전세 물량을 자꾸 늘리면은 월세도 지금 저기 뭐 더 낮아지는데 그쵸, 예. 전세도 줄이기 때문에 월세도 예. 지금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네. 월세를 들어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월세 된다는 걸 당연한 지금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지금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진짜. 아, 제 생각이 맞다는 얘기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는 근데 이해가 되네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임대차 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네. 임대업을 등록하면 얼마든지 집을 사서 이렇게 세를 줄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그걸 못하겠군요. 그렇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동창들도 지금 집을 짓는 애들 많거든요. 건축가 졸업해갖고. 네, 네. 예전에는 집 짓기만 하면 팔렸는데 지금 안 팔린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바뀔 때가 지금 기다렸다 줘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지금. 이게 이 그 정부에서는 흐름의 방향만 결정해야지 너무 깊게 참견하면 안 된다. 흐름만 잡아주라.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주택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큰 아파트만 많이 지니까 아 지금도 압구정동이 80평, 60평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70년대 80평, 60평 지금도 근데 그때 지어놨다는 게 그게 커요, 네.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지어라. 이렇게 방향만 결정해야지 너무 옥죄서 이렇게는 저렇게까지는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서민들이 많으니까 야 지금 작은 집도 좀 지어라. 의무적으로 30% 지어라. 이제 그게 주택법이 70% 80%까지 이제 오늘 맨 처음에는 그 30%였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흐름만 조정을 해야 되지 너무 깊게 간섭하지 말고 그냥 자유경제에 맞춰줘라. 그게 제 생각이에요. 뭐. 지금 투자를 쭉 해오셨잖아요. 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작가님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아니,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 부동산을 잘 보는 사람들은 잘 봐요. 뭘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보는 거죠. 환경의 변화를 보는 잘 보는 사람은 대단히 잘 봐요. 그 이제 제가 그 한데 그때 70대 되시는 여자 노인네 분이 저한테 경매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물건 권리 분석 어떻게 됩니까? 저 물건 권리 분석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물건을 가지고 한테 물어본단 말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건만 잘 골라가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이 부동산 투자로 우리 남편하고 애들 셋 다 대학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 젊었을 때부터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거죠. 그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강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타고난 그 뭐랄까 능력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게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고 된다. 비싸게 팔자. 도로가 없어서 떨어지면 도로 만들어 팔자. 농지적 안 해준다. 가격이 떨어져. 그럼 사갖고 어떡하나? 농지적 만들어 팔자. 이런 정도지요. 그러니까 진짜 부산 잘하시는 분은 이제 미래를 보는 걸 보죠. 그렇죠. 그냥 미래를 보는 거죠. 변화하는 그 미래를 보고서. 여기가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수고 우리 같은 분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에는 한참 밀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셨을까요? 이 부동산 투자고 경매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노력과 이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게 불로소득이에요? 부동산 투자하는 게 불로소득이에요? 뭐 주식도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맞죠. 부동산도 그렇다는 거죠. 부동산이 투자했다고 무조건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연구 생각하고 일부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지 정식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벌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말을 안 해서 부동산 잘못 투자해서 그 지금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얼마나 아, 많으신 그쵸, 그쵸, 예. 기획 부동산보다 잘못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면은 그쵸,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무조건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불로소득이다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